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를 시작하려는데 용품이나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테니스 장비 우선순위나 레슨비 등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레슨을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이분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에요. 테니스 장비의 우선순위를 이제 알고 이제 구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할 수도 없고요. 갖춰놓어도 또 사용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알려드렸는데요. 우선은 이제 라켓은 이제 본인께 있어야 되고요. 신품을 하셔도 좋고요. 신품이 아니면은 뭐 1, 2년, 2, 3년 전 제품이라도 그 당시에 상급 제품으로 가격대가 10만원 중후반대 가격이 됐던 거를 중고로 나온 거를 지금 사용하시면은 구매해서 사용하시면은 그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테니스 라켓 다음에 테니스 가방을 자꾸 사시려고 하는데요. 이거 가방 사시면 보통 두세 번은 가방 산이라고 실패하십니다. 예, 집에 꼭 안 쓰는 가방 몇 개씩 돌아다니는 분들, 테니스 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우선은 집에 있는 가방 배낭이나 뭐 색이나 뭐 이런 거 토트백 같은 거 이용하시고요. 제가 두 번째 추천하는 거는 테니스 라켓 다음은 테니스화입니다. 이 테니스화를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안 하고 뭐 집에 있는 운동화 신어도 된다, 뭐 워킹화 신어나 뭐 신어나 하시는데 아닙니다. 테니스화 반드시 필요하고 제대로 신으셔야 됩니다. 테니스 실력 향상에 또 도움이 되지만은 이 발 부상도 테니스 치면서 많아요. 이게 라켓 들고 휘두르니까 뭐 팔이나 상체만 부상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 부상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테니스화가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조금 테니스화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좋은 신발 신으시고 웬만하면은 코트 재질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제품들은 하시면서 하나하나 알 수 있고 동호회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분도 사용하신 거 제품 보고 하다 보면 아 이거 좋겠다 나쁘겠다 나한테 안 맞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슨을 꼭 해야 되냐 물으셨는데 이거는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독학으로 하신다고 못하는 건 아닌데 우선 어렵고요. 독학으로 하시면은 이상한 폼 정착되면은 나중에 똑같은 얘기지만 실력 향상이나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한계를 느끼면은 그때 가서 또 새로 배우려면 2중 3중으로 시간에 비용에 그동안 했던 시간도 아깝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레슨은 좀 시작을 하셔서 기본 부분도 기본적인 거는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다른 결정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라켓 테니스와 레슨까지 하면 이 정도 비용 기본 들어갑니다. 요거 하시면은 그 다음 달부터는 레슨비 정도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고 이거 왜 이제 전체 다 갖추려면은 비용이 올라가니까 요 정도 선에서 준비를 시작하고 테니스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